어제 서울 어린이대 공원에서 사자에 물려서 사육사가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육사는 동료 없이 혼자 일하고 있었습니다. 네, 사자가 방사장에 나와 있는 것을 몰랐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안전수칙이 무시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혜원 기자입니다. 사자 방사장에서 몸 곳곳이 물린 채 발견된 어린이대공원 사육사 52살 김모 씨. 김 씨는 사자의 공격성을 키워주는 동물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을 진행한 뒤 남아있는 상자를 치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3년째 맹수류를 관리해온 김 씨는 평소에는 동료와 2인 1조로 근무했지만 사고 당일에는 동료가 휴무여서 혼자 맹수들을 돌봤습니다. 결국 암수 한 쌍에게 공격을 당하고도 수십 분 동안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2인 1조 규정은 매뉴얼은 없습니다만 다만 매뉴얼상에 1인 이상 근무시는 반드시 서로 간 위치 확인 후 근무를 해야 한다 이렇게 안전에 돼 있습니다. 사자 방사장의 면적은 약 374제곱미터, 110평이 넘는 공간에 4마리의 사자가 살고 있고, 사자들은 문이 열리면 스스로 별도 공간인 내실로 들어가도록 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내실 CCTV 영상에는 김 씨가 사고를 당하기 직전 사자 2마리의 모습만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자들이 애초에 내실에 들어가지 않고 방사장에 남아 있었거나 내실에서 탈출해 김 씨를 덮쳤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서울시는 김 씨의 산업재해 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고, 경찰은 공원 측이 안전수칙을 제대로 마련해 운영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한혜원입니다. 네, 한편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이 사육사 사망 사고를 계기로 사육사 동선에 경보 장치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찬 서울 어린이대공원장은 사망 직원과 유가족 등에게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사고 경위와 대책을 밝혔는데요. 공원은 사육사 안전관리 수칙을 숙지하도록 CCTV 녹화 영상을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방사장 출입 전 내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보 장치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맹수 퇴치 스프레이, 전기 충격봉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